저 생각이 부분은 드네요. 어떻게 하죠? 화이팅님, 8살 아들 특이하게 아파트에 집착해요. 아, 좋은 거에 집착하네요. 너무 비싼 거에 집착을 해서. 산책을 해도 아파트만 쳐다보고, 네. 모든 아파트를 샅샅이 살펴보고, 강호중이가요, 왜 그러? 이 아파트 어떡하죠? 예. 네. 선생님,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, 아파트? 마찬가지예요. 근데 얘는 나름대로 그 아파트 모양, 층수, 창문의 모양 이런 것들을 아마 살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네. 시각적 정보를 탐색하는 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민하고 기민한 능력을 가지고도 있는데요. 이것도 확장을 좀 해보시면 네. 어떨까 네. 싶어요. 그래서 오. 다양한 집의 형태도 보여주시고, 그러네요. 요즘 날씨 좋잖아요. 네. 밖에 그렇죠. 나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